자,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 제선왕이 견맹좌어 설공이러시니 왕왈현자도 역유차라코이깐 맹자대왈유하니 인풀득즉 비기상의니이다. 설궁은 이국명이라 언인군이 능여민 동낙하면 즉 인계유차라기요 불현즉 하지 부득차락제 필요 비기군상지시민임 명인군이 당여민 동낙하여 불가사인요 부득자요 비단 당여현자 공지이야람 부득이 비기상자도 비야며 위민상이 불여민 동낙자도 역비야니다 하불안분과 상불휼미니 개피리야람 낙민지 낙자는 민혁 낙희락하고 우민지 우자는 민혁 우기우하나니 낙이 천하하면 오이 천하하고 연이 불황제 미지유야니다. 낙민지락이 민낙희락이면 즉 낙이 천하의요 우민지우이 민우기우면 즉 우이천하의람 우리 대통령은 지금 그 휴가를 가시면 어디로 가지요? 예전엔 청남대니 뭐 이런 데로 가셨지요?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렇고 북한에도 뭐 김일성 별장이니 뭐 그런 거 있고 그죠? 또 중국에 가도 이화원이라든지 화천궁 뭐 이런 거다 있지요. 그렇듯이 오늘은 이제 제선왕이 견맹좌어 설궁 이러시니 제 나라 선왕이 맹자를 설궁이라고 하는 그 여가를 즐기는 곳이에요. 아까 말한 청남대라든지 이렇게 별장. 설궁이라는 곳에서 맹자를 딱 뵙더니 왕왈 현자도 역유 차라코이까. 아유. 선생님 같은 그런 현명한 사람들도 현인들도 또한 이러한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맹자 대왈 유하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있으니 인 부득즉 비기 상인이다.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런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윗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그렇잖아요. 참, 자기들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뭐, 지금도 가끔 뉴스에 자주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요. 백성들은 정말 불만을 갖죠? 설궁은 이궁명이라 설궁이라는 것은 이궁의 명칭이다 이거죠. 언 인군이 능 여민 동낙하면 즉 인계유 차락이요 말하되 임금이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하였다.
하신다면 사람들이 다 이러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불현재, 하지, 부득, 차락제 그렇지 않고 임금 혼자만 즐긴다면 그 말이죠. 필요 비기 군상지 시민이 반드시 그 군상을 비난하는 마음을 두게 될 것이니 명, 인군이, 당, 여민, 동락하여 임금이 마땅히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하여 불가 사인으로 으르란트를 달자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유 부득자요. 그런 즐거움을 얻지 못함이 있게 해서는 아니릴 것이고 비단 당여 현자로 공지이하라. 다만 현자와 더불어서 즉 현명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함께할 따름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한 거다. 저 위에 명자 있죠? 밝힌 것이다. 그러면 되나요? 현자도 이런 즐거움을 누립니까? 라고 하니까 있습니다만 현자도 누릴 수 있습니다만 일반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부득이 비기 상자도 비하며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여 그 윗자리에 있는 분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고 위 민상이 불 여민 동락자도 역 비하니이다. 위 민상 백성들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이거 참 말을 딱 부러지게 하는 거죠. 아랫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잘못이고 윗사람도 또한 잘못이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하, 불, 안, 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즉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욕하고 하는 것은 불, 안, 분이에요. 자기 분수에 편안치 못한 것이고 상, 불, 휼민, 윗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 구휼하지 못하는 것은 다 비리하라, 이치가 아니더라. 낙, 민지, 낙자는 민역, 낙, 기락하고, 낙, 민지, 낙자. 민지, 낙을 낙하는 사람은, 그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민역, 낙, 기락하고, 백성들도 또한 그가 즐기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우, 민지, 우자는 백성들의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는 군주는, 그 말이죠. 백성들의 가장 근심거리가 뭔가요? 수한. 물난리가 났거나, 가뭄이 들었거나, 그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질병. 화재. 이런 것들이죠. 결국의 문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걱정할 줄 아는 것은 통치자의 입장이죠. 그렇게 되면은 민역 우 기우 하나니 백성들이 또한 그 군주가 걱정하는 것을 함께 걱정해 주나니 낙이 천하하며 천하로서 즐거워하며 천하로서 즐거워한다는 겁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며 우이 천하하고 온 천하 사람들과 함께 같은 것을 걱정하고서도 연이 불황제 그렇게 하고서도 왕천하를 하는 왕노릇을 못하는 사람은 미지유연이다. 아직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이천하하는 경우지요. 그죠? 거기다 이제 사실은 우이천하라기보다는 슬플 애자 써서 에이천하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슬퍼하는 일이에요. 낙, 민지, 낙이 민, 낙, 기락이면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여서 백성들이 그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면 낙이 천하오예. 그것이 바로 천하로서 즐거워하는 것이 되고 이해가 되시죠?
오, 민지우이 백성들의 근심거리를 걱정하여 민우 기우면 백성들이 그가 그 군주가 걱정하는 것을 근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이 천하이라. 천하로서 우하는 것이 되더라. 이거죠.